안녕하세요, 유닛맨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캐릭은 빙밥하고요. 게임하시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릭이다, 저주 캐릭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과연 캐릭이 있을까? 저주 캐릭이 있을까? 제가 테스트해봤습니다. 왜? 시청자분들한테 테스트해보라고 말씀드리면 안 하실 거니까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대신해봤어요. 왜 대신해보게 됐냐면 그저께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다가 아이템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빙바바를 했는데도 아이템이 안 나와요. 심지어 카생에서 그 많은 몹을 빙을 뜯었는데 오르트룬하고 주울룬 빼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더 심한 건 디아블로를 또 잡았는데 골드만 나와요. 딱 골드만 3개 나오고 아이템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구독자님이 보시다가 캐릭이 저주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발단이 돼서 지금 캐릭을 1부터 다시 키워봤습니다. 정말로 캐릭이 있는지 저주 캐릭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1부터 키웠고요. 실제 1부터 키운 내용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영상이 궁금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찾아보시면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캐릭을 빠르게 육성할 수 있는지도 그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1부터 다시 키운 빙바바 캐릭. 이 빙바바 캐릭을 갖고 왔고요. 지금 기존에 86렙짜리 빙바바가 있었는데 1부터 다시 키워서 지금 84렙이 됐습니다. 84렙이 됐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흰미는 아이템에 맞춰주시고 나머지 활력이 주시면 되고요. 아력은 찍는 거 아닙니다. 아이템 설명드리자면 저는 쯔바 상고네를 착용하고 있고 후에 틀가의 잡룬작을 해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걸이는 그냥 나온 거 아무거나 주워서 착용을 했고요. 갑옷은 세크 아머에 구 룬작을 해가지고 착용하고 있습니다. 세크 아머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룩이 이뻐서 세크 아머에 작업을 한 것뿐이고요. 칸을 입으시든 뭘 하시든 힘이 232나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피통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칸이나 다른 갑옷에 작업을 하시고 남는 스탯을 활력에 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갑은 저 같은 경우에 챈스 가드를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 트라빙컬에서 사냥할 땐 챈스 가드를 끼고 있고 트라빙컬 외에 다른 맵을 사냥할 때는 안수를 끼고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장갑을 바꿔가면서 착용하고 있다는 거. 갑옷도 트라빙컬에서는 그냥 불을 착용하고 하지만 다른 맵에 갈 때는 수수께끼를 끼고 안수를 끼고 사냥을 합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사냥을 하기 위해서 데몬에게 주는 데미지를 올려주기 위해서 안수를 끼고 좀더 빠르게 사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자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링 한쪽은 외성링을 꼈습니다. 트라빙컬을 기본적으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화염 흡수 15%짜리 외성링을 껴서 화염 데미지를 좀 줄이고 괴물에게서 얻는 금화 100%를 챙겨서 삥을 좀더 올리려는 의도죠. 그리고 레이븐링을 저희가 여기에 끼지 않기 때문에 슬가에 참작을 해서 착용한 겁니다. 그리고 한쪽 링은 듀얼링을 껴줬습니다. 왜냐하면 피와 마나의 수급을 위해서 듀얼링을 껴줬고요. 목걸이 쪽에서 초승달을 끼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발카링이라 아니면 조단링을 끼시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벨트는 골드랩을 착용했고요. 골드랩이지만 업그레이드를 한번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4줄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4줄 벨트를 쓰다가 3줄 벨트를 쓰면 상당히 답답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는데 크게 힘든 게 아니니까 업그레이드는 한번 해서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츠는 지금 저는 배추를 신고 있고 삥을 올리시기 위해서 삥 부츠를 신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레지를 맞추기 위해서 레지 부츠를 신는 분도 계시는데 정답이라고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다? 그냥 머리만 할수 있으면 된다. 그거니까요. 저는 지금 이 캐릭을 새로 키우면서 기드참 하나만 들고 시작을 했는데 이 칠매천참은 다른 캐릭에서 빼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도중에 칠매찬을 좀더 껴서 매찬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뺏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들고 있는 38빙, 34빙 요 참들은 트라빙컬에서 앵벌을 하다가 먹은 겁니다. 그리고 풀 들고 있고요. 애니참 들고 있고요. 참은 굳이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처음에 없어도 되고 기대참 하나만 들고 하시면 됩니다. 기대참이 없어요? 그럼 그냥 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자, 스킬 한번 설명드릴게요. 스킬도 답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저의 경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찍었어요.
저는 함성을 제일 마지막에 찍고요. 전투 숙련에서 검숙련 마스터 나머지 하나씩 찍어줬고 전투 기술에서 필인드까지 골목 하나씩 찍어주고 분리 내성 몹을 때려잡아야 되니까 광폭 하나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남는 스킬을 가지고 길목은 하나씩 찍어줬고 전략 발견 마스터 아이템 발견을 제가 원하는 퍼센테이지까지 찍은 후에 나머지 거를 전투 지시와 전투 명령에 찍으면 되는데 저는 전투 명령은 하나밖에 안 줬고요. 전투 지시에 총 11개를 줘서 피통과 마나통을 늘리기 위해서 네, 저는 전투 지시를 11개 찍었습니다. 그리고 패치가 되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죠. 전략 발견을 예전에는 아이템 발견을 찍기 위한 그냥 전 스킬로 하나만 찍고 넘어가서 아이템 발견을 찍어서 퍼센테이지를 맞췄었는데 지금은 패치 후에 아이템 발견에 시너지 스킬로 물약 발견이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물약 발견 레벨당 확률 1%가 올라가요. 근데 아이템 발견을 찍으시나 물약 발견을 찍으시나 1%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물약 발견이 요구 레벨이 낮죠. 먼저 배우고 요구 레벨이 낮기 때문에 물약 발견을 마스터를 먼저 하시고 내가 원하는 퍼센테이지를 맞추기 위한 킬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69%고요. 함성을 외치면 70%의 세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꼭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게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찍으니까 그나마 좀 편하더라. 그래서 안내만 드리는 겁니다. 사냥 방법도 상당히 간단하죠. 모르시는 분 없겠지만 제가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네, 사냥터 사냥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라빈컬로 이동하시고요. 함성을 여기서 외쳐주죠. 그리고 저는 피크가 아니기 때문에 불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걸어 갑니다. 그리고 몹을 향해서 필인드를 돌면서 돌진을 하죠.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몹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 만약에 이 히드라 때문에 너무 아프다. 그러면 히드라를 제가 지금 바깥쪽부터 돌았잖아요. 그쪽에 돌 때 안쪽으로 그냥 돌아와서 안쪽 먼저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깥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히드라들은 쏘겠죠? 그러면 벽이 가려져 있어서 그나마 좀 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사냥하시면 되고요. 몹을 다 잡고 나면 스왑을 해서 파인드 아이템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인드 아이템을 쓰면 성공하면 이렇게 아이템들이 떨어지죠. 뭐 괜찮은 아이템이 나왔으면 그냥 파밍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시 리방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아 이게 한번 이렇게 도시면 끝나는 거고요. 다시 리방을 해서 다시 트라빈 걸로 이동해서 앵벌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게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니까요. 우리는 앵벌이를 하기 위한 핑바바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저께 사냥을 할 때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캐릭을 새로 키우고 오늘 4시간, 5시간 사냥을 하면서 먹은 아이템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귀찮아서 안 하셨죠? 저는 대신 해본 거고요.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이 오늘 하루 동안 먹은 아이템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이 오늘 하루 동안 먹은 아이템인데 뭐 돌, 엠, 랄 뭐 이런 거 폴 이런 거 안 드시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돌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혹시나 몰라서 쓸까봐 먹어놓은 룬들이고 아이템만 볼게요. 아이템만 기움 두 개 먹었고 트랑갑 두 개 먹었고 레코드 플레이트 3솥 이거 먹었고 소환 기술참 변신 기술참 알리바바 두 개 레인보우 주얼 두 개 이거는 아까 갬블을 하다가 핑바바 하시면 골드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갬블 하다가 이거 하나 나와서 그냥 넣어놨고요. 초승달 암율이 없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나겔링 반지 오페바랑 뭐 도두광관 이런 거 지금 오늘 먹었고요. 오음룬 두 개, 뭐 말룬 하나, 코룬 하나, 룸룬 하나, 뭐 요 정도 먹었습니다. 룬룬 하나, 요 정도 먹었고요. 그나마 괜찮은 아이템을 제가 먹었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생명력 20에 모든 저항 5, 괜찮죠? 두 옵션이 모두 최고 수치로 붙어 있어요. 아 이거 오페이스의 백독, 이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그냥 넣어놨습니다. 뭐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먹었고 이런 아이템들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4시간, 5시간 만에 먹은 아이템이에요. 랩도 그거보다 낮아요. 심지어 그 전에 빙바바는 86레벨이고 얘는 79레벨이었어요. 79레벨부터 88레벨까지 랩업을 하면서 먹은 오늘 하루 종일 먹은 아이템이 이겁니다. 실 사냥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먹었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캐릭과 저축 캐릭은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이템이 너무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 다시 키워보세요. 그러면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그렇게 해보세요라고 하면 제가 미친놈 같겠지만 저는 진짜 1부터 키워봤잖아요. 1부터 다시 키웠는데 정말 아이템이 나오더라고요. 구독자분이 알려주셔서 진짜 키워봤는데 아이템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실제로 제가 체감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미친 척하고 한번 다시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캐릭 금방금방 키우니까요. 다시 한번 키워서 뭐 96, 97, 98, 99 이렇게 되신 분들은 다시 키우시지 마시고요. 90대 초반까지는 그냥 다시 키우셔도 금방 랩업이 되니까 다시 한번 키워서 해보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키웠는데도 아이템이 안 나온다라고 저한테 욕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다시 키웠는데 아이템이 나온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두 번째 키웠는데도 저주 캐릭이 될 수도 있겠죠. 진짜 초 캐릭, 저주 캐릭이 있다라면 뭐 저도 그런 말은 믿지 않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키웠더니 아이템이 이렇게 나왔고 시청자분들한테 해보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를 들을 게 뻔하니까 제가 그냥 해본 것 뿐입니다. 1부터 79까지 키웠고 79부터 제가 혼자 사냥을 해서 4시간, 5시간 만에 5어 그 다음에 트라빙컬에서 지금 사냥을 하고 카오스 생추어리에서 사냥을 해서 5업을 했고 그동안 먹은 아이템들이 이만큼이라는 거. 그 다음에 20생명력에 5올레지 3, 그 다음에 5페이스에 백독 3 이렇게 먹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판단이 서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뭐 아이템 안 나오네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또 누가 압니까? 또 잘 나올지. 잘 나오면 또 재밌게 게임 하시면 되고 게임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게임은 게임일 뿐 그냥 게임으로서 즐겨주시는 디아블로 매니아 유저가 되어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유닉맨이었고요. 자, 게임은 게임으로 즐길 때 가장 멋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